소가 먹는 사료용 풀은 매년 수요가 늘고 있지만 국내 재배가 쉽지 않았는데요. 최근 드론을 활용하고 또 한 번에 두 가지를 동시에 파종하는 새 재배법이 개발됐습니다. 연간기획 농업의 미래다 김건혁 기자입니다. 드론이 초록빛 논위를 비행하며 풀사료 씨를 뿌립니다. 기계로 파종하는 것보다 노동력을 3분의 1 수준으로 줄일 수 있고 드론이 일으키는 바람이 씨를 다져주는 역할도 합니다. 젊은 사람들 없지 않습니까? 그래서 저기 이제 드론을 뿌리다 보니까 좋은 것 같아요. 더 좋아진 건 적기에 파종할 수 있게 됐다는 점입니다. 풀사료는 매년 추수가 끝난 뒤 기계로 파종해 겨울을 난 뒤 이듬해 봄에 수확하는데 씨를 뿌릴 때면 잦은 비로 논에 기계가 들어가지 못해 제때 파종이 어려웠습니다. 기상과 관계없이 어느 때나 파종할 수 있기 때문에 드론 활용도가 더 높아질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. 풀사료 두 가지를 한 번에 파종하고 차례로 수확하는 기술도 개발됐습니다. 재배 기간이 짧은 귀리와 동계작물인 이탈리안 라이그라스를 함께 파종해 먼저 귀리를 수확한 뒤 라이그라스를 또 수확하는 방식입니다. 따로따로 재배하게 되면 그 또 쟁기, 도타리, 파종 이 세 가지가 그 두 번을 거쳐서 해야 될 것을 한 번에 걸칠 수가 있기 때문에. 한우나 젖소 사육에 필요한 풀사료는 580만 톤. 하지만 자급률은 80%를 밑돌아 수입에 의존하는 실정입니다. 농촌진흥청은 풀사료 재배법을 확대 보급해 2025년까지 100% 완전 자급시대를 개막할 계획입니다. MBC 뉴스 김건엽입니다.